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수장을 지냈던 친박계 실세 최경환 의원과 역시 친박계인 이우현 의원이 오늘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한때 집권 여당의 최대 개파로 불렸던 친박계는 이제 사실상 소멸 수순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류란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선 후보 비서실장을 거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박 전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얻으며 친박계 실세로 자리 잡았던 최경환 의원은 지난 총선 땐 진박 감별사를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내각에 있던 사람이 내라도 국회에 들어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하고 나와서 쫓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을 무슨 진실한 사람이니 뭐 진박이니 뭐니 이렇게 비아냥으로 조롱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검찰은 국정원이 최 의원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데는 예산 편성권을 쥔 경제부총리라는 점 외에 이런 막강한 정치적 입지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1억 원을 건넸다는 국정원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에도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며 반발했던 최 의원은 결국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또 다른 친박계 이우현 의원도 공천 헌금 등 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이 의원이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의 최측근인 만큼 향후 검찰 수사는 돈의 용처를 찾는 데 집중될 전망입니다. 박근혜의 입이라 불린 이정현 의원은 세월호 관련 보도 개입 의혹으로 기소됐고 대표적 친박계인 김재원, 원유철 두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연루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피의자로 각각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사정 한파가 몰아치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구심점을 잃고 표류해온 친박계의 정치적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SBS 유란입니다.